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새벽에 좋게 흘러가면서 그래도 상승으로 좀 거래를 마감해줬는데 최근에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역시 잘 받지 이어가지 못하는 우리 시장의 양상이 오늘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3030선까지 내려오는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도 역시 흘러내리면서 954선까지 내려오면서 자, 지지부진한 시장, 뭐 재미가 없는 시장이다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개별 테마나 아니면 이슈가 있는 이런 종목, 뭐 조금 전에 뭐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 이런 정치 테마나 아니면 그 이외의 테마들만 이 움직이는 상황이어서 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저희 고수들과 함께 여러분들 상의도 해보고 종목 상담도 받으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이라든지 응원하는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방송 만들어 가겠고요. 자, 그리고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겁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내가 가진 종목 이거 참 골치 썩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릴 테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혹시라도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이런 기회에 좀 내가 사고 싶다 하는 종목이 있으시면 그 종목도 왜 사고 싶으신지 그 이유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문자는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순서에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종목 상담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는 어디서 얻으시나요? 저희가 노란톡 메신저를 열어놨습니다. 오픈 채팅방 개설했는데 자, 여기 보이시죠?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를 딱 인증하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하셔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꿀팁도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혹시라도 QR코드 인증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면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거나 1:1 채팅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QR코드나 문자로만 여러분들과 함께 채팅방 구성하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사칭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순서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재밌게 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고수의 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뭐 재미가 없습니다.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 미국은 잘 갔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뭔가 방향성도 없나라고 고민을 하시고 답답해 하시는데 자, 시장이 왜 이런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상현 전문가께서 먼저 좀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뉴스 되게 민감합니다. 되게 민감하고 어제도 하루 종일 좀 재미가 없는 흐름이 좀 이어졌었고 네. 증시 자체가 뭐 마이너스 뭐 0.5에서 플러스 0.5 사이에서 이게 큰 움직임 없이 흘렀었는데 오늘도 뭐 올랐다가 다시 한번 더 마이너스로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서쪽에 있는 중국 증시는 좋았고 동쪽에 있는 일본 증시는 안 좋아서 우리나라도 그 중간에 했다라고는 하지만은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장이 좋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장은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뭐 나스닥 중심으로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좋았지만 어제 중국이랑 EU랑 분쟁이 나왔던 건 유럽에서 코로나 퍼진다라는 이런 악재까지 역시나 받아들이면서 네. 우리 시장은 오늘도 보합 정도에서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냥 일단 시장 전망에서 뭐 외부에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해도 지금은 큰 증시가 큰 흐름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뭐 개별주나 테마주가 지금 이런 장세들이 좀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는 뭐 계속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었지만은 뭐 1, 4분기 실적 시즌 전까지는 오늘
요즘과 같은 이런 뭐 개별주나 테마주 장세들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보면은 뭐 게임주 아니면은 포장지 아니면 뭐 제약주 이제 중심으로 조금씩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어제 올라갔던 종목들은 조금 쉬고 있고, 이제 테마 장세 좀 길진 않고 테마 순환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단순히 뭐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매를 너무 빈번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지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개별주나 테마주 위주로 여전히 보셔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금리가 예전보다 변동성이 뭐 좀 좀 줄어들었냐 이런 것들에 비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하루에 움직이는 금리 폭이 뭐 0.1%씩은 뭐 계속 움직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장중에도 올라갔다가도 내려갔다가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금리에 관련돼서, 이 금리에 대해서 원래 역비례 관계적으로 주식이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요. 지금의 이제 그 흐름도 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관련돼서도 좀 흐름 자체가 금리에 좀 무뎌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지금은 큰 방향성보다 여전히 뭐 개별주나 좀 테마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 시장 뭐 여전히 뭐 조금 횡보를 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막 코인, 가상화폐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오히려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거에 수익을 보자라는 그런 심리도 발동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최근에 뭐 뉴스를 보니까 뭐 코스피의 거래 대금보다 코인 하루 거래 대금이 더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저희 방송을 좀 보시면서 해결책을 얻으시고 어떻게 투자할지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될 텐데, 이영재 전문가께서 좀 조언을 주실까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지만 코인에도 투자하고 하시는 것도 이제 미국 주식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쿠팡이 상장된 이후에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인데, 네.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이면에는 뭐냐면은 옛날과 지금의 투자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통상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는 이제 물론 주식 투자로 승부를 봐가지고 논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지만은 통상은 이제 내가 이제 월급을 버는데 서브로 이 정도까지 월급 이상을 벌 때도 있겠지만 서브로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경기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주식이나 어떤 이제 투자 상품에서 내가 지금 일자리를 제대로 갖고 있거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자금을 좀 버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절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투자 상품들이. 특히 제가 이제 오늘 뉴스를 봤는데 지난달에 저희 이제 개인 대출이 가계 대출이 지금 천조가 돌파했습니다. 네. 천조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역대 최고치죠. 천조까지 돌파할 정도로 가계 대출이 있고, 그 상황은 여러분들이 그 자금들, 특히 이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할 때 여러분들 그 자금들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빚을 진 거거든요. 기준금리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계 이제 대출 금리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빌려가지고 빚을 막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그만큼 그 부분, 가계대출 문제는 한 번쯤은 내관이 돼서 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직시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는 무조건 상방의 베팅의 시기보다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금이라도 헤지는 좀 해놓으시는 방향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그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서 쓸데없는 것들을 배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썸네일 보니까 3,500은 반드시 간다. 그때 가져가야 될 종목. 4,000 반드시 가는데 가져가야 될 종목.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 100%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주식하면서 100%라고 얘기했던 때는 이 방송을 하면서 작년 3월 달 100%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에 1,400, 1,500 이럴 때 지금 이제 어디까지 빠를지 모르겠지만 뭐 시간이 좀 지나면 2,000을 다시 돌파하는 거, 2,500까지, 2,200까지 전고점을 돌파하는 건 100%의 확률로 보니까 지금은 지수를 사라고 했던 게 작년 3월이요. 딱 1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 구간에서 더 올라갈지 더 떨어질지 100%를 내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100%가 아니다라면 여러분들이 하방도 베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 부채 문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주변 분들도 가계 부채를 좀 많이 지시고 계시고 빚으로 막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특히 최근에 개인 투자들이 주식시장 많이 들어와서 그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될 순간적인 리스크 있는 만큼 헤지도 조금 해가시면서
개별 매매, 개별 종목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영재 전문가의 시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이슈, 개별 테마 있는 종목들이 업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고 항상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게 이영재 전문가께서 헷진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놓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을 저희에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그리고 그 종목을 왜 사셨는지, 왜 매수하셨는지까지 알려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세요. 아니면은 내가 이 기회에 오히려 이럴 때 가격이 좀 내려가 있다. 아니면 이제 앞으로 실적 발표 나올 텐데 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종목들,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 주세요. 왜 사고 싶은지 이유를 함께 알려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 종목을 매수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좀 다른 거 봐야 될지 그런 것들도 판단해드릴 테니까 저희 방송을 잘 활용하시면서 지금 시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조금 더 빨리 앞순서에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으시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저희 방송을 재밌게 보고 계시다라는 응원 댓글도 보내주시고 계시니까 다른 분들도 재밌는 응원 댓글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는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놔서 여기에서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저희 방송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꿀팁까지 함께 저희가 노란통 채팅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여기 보이시죠? QR코드를 바로 인증해 주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QR코드 인증을 하는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당부의 말씀 드리는데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한다거나 1대1로 채팅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이런 것들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저희는 이 QR코드나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 이야기 나누고 채팅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당부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채팅방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약속의 시간 11시 11분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11시 11분 즈음에 이 정보가 공개가 될 텐데요. 자, 오늘도 고수의 픽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죠. 고수의 픽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셔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하시면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 나올 텐데 이 중에서 오늘의 추천주를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그날 장 시작하기 전에 그날 살펴보고 관심 가져야 할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종목이 몇 개나 올라와 있는지 오늘 개수를 볼까요? 자, 오늘은 7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이름이 여기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문자 보내드리는 분들에게는 명확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퀴즈를 드릴게요.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자세하게 저희가 드리는 힌트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명확한 명칭, 이 종목의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얽힌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아니면 뭐 외국인 기관 왜 이렇게 시장을 안 올려주나 막 하소연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도 함께 스트레스 좀 풀어볼 텐데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문자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고수의 픽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1번 종목을 하겠습니다. 1번 동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 여러분들 퀴즈를 함께 풀어보시면서 이 종목의 투자 전략도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오늘 동땡땡땡 어떤 종목일지 먼저 힌트를 김상현 전문가께서 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도 종목이 겹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동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종목이 굉장히 많고
일단 시장은 이제 코스피에서 지금 1,000원 중반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오늘 조금 상승폭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조금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혹시 힌트 듣다가 알아치시더라도 섣불리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따 가격 전략까지 다 듣고 진입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 종목이 그나마 좀 관련이나 뭐 테마주 이제 이런 것들 좀 이슈를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네. 최근 한 2, 3주간 지속됐었던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를 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직접적으로 뭐 농작물을 뭐 팔거나 이제 그런 회사는 아니고 뭐 농기계 쪽에 가깝지만은 뭐 이런 농기계가 벌써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뭐 실적까지 올라간다라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순환매가 돌면서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농작물을 이제 유통하는 업체부터 그 뒤에 좀 건너가서 이제 농기계까지도 어느 정도 시세가 조금 들어오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일단 관련된 종목이고 좀 에그플레이션 관련돼서 좀 후발적인 순위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말씀드린 대로 조금 올라있기 때문에 이따가 힌트까지 마저 다 가격 전략까지 듣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동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힌트를 김상현 전문가께서 주셨는데 자,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이영재 전문가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동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 종목, 어떤 힌트를 좀 더 주실까요? 일단 하나는 이제부터 이제 마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일단은 네. 농기계 사업이나 담배 필터 사업 등을 하는 회사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특히 이제 농기계 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대북주도 한번 엮여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북 테마로도 한번 엮여가지고 움직였던 때가 있고, 그때 뭐, 남북 경협할 때 뭐 농기계 뭐 지원해주지 않겠냐는 또 한참 이제 2018년에 대북주도 잘 갈 때, 그 대내 망상들과 내 나름대로 이제 스토리들을 막 이제 거의 뭐 소설을 이제 뭐 뉴스도 이제 기자님들도 소설 같이 써주시고 우리도 서로 이제 그 이상의 상상을 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번 대북 주도 엮여서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제 농기계 사업이니까 주로 이제 하는 만드는 게 이제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이제 이안기죠. 이제 이안기가 이제 뭐냐면 승용 이안기라 해가지고 이제 씨뿌리나 이럴 때 이제 타고 가는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기계들 보시는 농기계들 생각보다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웬만한 이제 중형 세단급 이상 가격이 되고 그보다도 비싼 농기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촌에서는 직접 사지 않고 이제 그 농협에서 산 거를 대여해가지고 돌려서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제 농기계들 만드는 동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름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뭐 어렵진 않습니다. 앞에 두 글자는 이제 동자가 들어갔으니까 우리 서양의 반대말을 써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삼성땡땡이라는 종목도 있죠. 여러 가지를 하는 이제 뭐 물류도 하고 이런 이제 뭐 각종 산업을 하는 그런 이제 회사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두 글자의 종목 글자까지 넣으시면 오늘 동으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 총 맞출 수 있으니까 오늘은 특히 이제 요즘 장이 좀 어려우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장을 보시는 이제 관점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고 저희가 이제 그 노란톡방 아까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노란톡방에서 이번 주 그 라이브 방 때 이제 이벤트를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이제 와 계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해 주는 이벤트를 한번 해 드릴 예정이니까 네. 노란톡방에 미리 와 계시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만약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적중이나 고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동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힌트를 저희가 많이 드렸는데 아직 차트에서는 뭔가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고 일단 오늘 이 종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 시작하면서부터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또 이 종목은 왜 올라가지라고 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아마 뭐 MTS나 이런 거에서 보셨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정답, 명확한 이름 명칭을 샵 3772번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시고요. 이 종목이 얽힌 사연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고수의 픽을 활용해서 수익 인증을 해주신 분들 매일매일 한두 분씩 계속 계시는데 이것으로 수익 인증해주신 분들 저희에게 문자도 재밌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을 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문자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의 픽 1차 힌트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잠시 후에 상담하고 있는 중에 한 번 더 2차 힌트 드릴 테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아니면 재미있는 문자, 사연 뭐 보내지 그거 생각하시면서 좀 기다리시면 2차 힌트 때까지 금방 또 시간이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바로 우리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 상담. 네, 이거 종목 어떻게 해야 되나? 최근 시장이 재미가 없는데 내 종목도 재미가 없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해결책을 저희가 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벌써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문자 자세하게 왜 사셨는지 아니면 왜 그 종목을 사고 싶으신지 그런 이유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이영재 전문가 상담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683번님이 주신 문자를 볼 텐데요. 맥스로텍입니다. 맥스로텍을 1960원에 비중은 30%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이 안 되어 있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아,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엮여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3D 프린터도 엮인 적이 있고, 이제 램데시비도 관련적으로 엮인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테마들에 엮여있는데 사실은, 정말 이제 진짜로 엮어있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엮은 종목이라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모종에 보이지 않는 손이 엮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엮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납득을 좀 어떻게 보면 딸려 들어간 거죠. 딸려 들어가신 거고 최근에 2월달에 이 회사가 조회 공시가 있었었는데 풍문에 부도가 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조회 공시까지도 한번 있었던 뉴스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조금 이제 실적적인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고 지금 감사 보고서도 아직 이제 제출이 좀 안 된 것 같들로 좀 보이는데 거기다가 오늘 지금 10%가 넘게 빠지고 있어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이제 그 뭐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도 글쎄 급등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기대하고 하시기에는 여기서 지금 잡혀버리면 지금 보시면 통상 정말 이제 망가지는 종목이 뭐냐면은 전에 이제 지켰던 슈팅 나오기 전에 있던 하단 이 장기 매물대까지 깨져버리면 정말 이제 그 주식으로서 생명인 그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음봉이 그 자리가 지금 깨지는 음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만약에 저라면 이런 종목을 일단 정리하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뭐 감사 보고서 제출되고 뭐 별 문제가 없었네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뜬금 떡상을 하더라도 나랑 이 종목이랑 인연이 없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오늘 정치 테마주들 보시면 아시겠죠. 저는 정치 테마주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누가 후보가 되는지 발표를 하는 걸 듣고 있었는데 실시간보다 주가가 한 1, 2분 더 빠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아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안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제 아무 일도 얘기 안 했는데 보안이 제대로 안 시켜졌겠죠. 사실은 누군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처럼 이 종목도 지금은 상장되고서 잘 거래가 되고 있지만 누군가가 알고 있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전저점을 깨버렸다면 일단 좀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맥스로텍에 대한 해법 첫 번째 이영재 전문가 상담을 해봤고요. 빠르게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현 전문가와 7006번께서 주신 문자를 볼 텐데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매수하셨대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4,900원에 비중이 50%다라고 하셨고 어제 탈출의 기회가 있었는데 워낙 지치게 만드는 녀석이라 오른지도 몰랐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올까요? 라고 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좀 급등이 나왔는데 그때 못 파셨네요. 이분뿐만 아니라 8384번님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신청을 해주셨는데 거의 뭐 5,070원 비중 10%. 그러니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자 일단 7006번님의 좀 문자를 해결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최근 흐름이 거래량이 계속 없는 상태에서 어제 한번 거래 한번 한 천만 주 가까이 좀 동반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다가 그 상승을 끝까지 지켜주지는 이제 못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반등이 나올 만한 부근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일단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제 못 팔았어도 오늘이라도 뭐 손절을 해야 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건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 나중에 한 4,400원 정도까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내려가려나 보다, 이렇게 신호를 주면은, 이제 그때 차라리 지금보다 손절 금액이 커지더라도,
그때 손절을 하는 게 차라리 의미가 있고요. 지금 부근에서는 조금 더 이 주가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단계이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일단 그 아까 그 5,070원에 10% 가지신 분이랑 4,900원에 50% 가지신 분이 지금 대응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차라리 5,070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한 3%나 5% 정도는 잠깐 추매했다가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이 좀 될 수가 있고요. 네. 반대로 4,900원에 50% 갖고 계신 분들은 증권사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5,000원의 비중 반이라도 매도 예약을 미리 걸어두셔야 됩니다. 내가 그날 봐가지고 매도 주문 그날 거는 거는 그 사실 매일 하는 아무래도 안 가먹고 매일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에이, 오늘은 안 가겠지 하는 날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증권사를 문의하셔가지고 5,000원의 매도 예약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거기에 절반 정도는 걸어둬서 비중 관리를 좀 하시되 5,070원에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은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반등이 안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니까 소액 정도는 추매했다가 뭐 손절가는 갔습니다. 4,400원 손절가는 갔지만 그래도 손절 직전에 조금 추매를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5,000원에는 좀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구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가격별로 비중별로 차이가 좀 있지만은 공통점은 4,400원 손절가하고 지금은 반등 조금 기다려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7006번님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주셨고 8384번님도 역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가격은 좀 다르지만 손절 라인은 4,400원으로 동일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문자가 많이 와서 동시에 한번 두 분을 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좀 참고해 주세요, 두 분 다. 자,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이영재 전문가와 8606번님께서 주신 문자를 볼 텐데요. 한솔 테크닉스를 분할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좀 사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인 것 같은데 흐름이 좀 늦은 듯합니다.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종목도 한번 봐주시고 전망도 한번 알려주세요. 라고 주셨네요. 일단 LED 관련된 부품 종목이기도 하고 이제 휴대폰 부품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아시는 건 최근에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친환경 소위 그린 뉴딜 이야기 나왔을 때 여러분들 좀 보셨을 만한 종목이에요. 사실은 뭐 저평가냐라고 하면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갈 때 조금 못 간 자리들은 좀 있다고 판단은 좀 돼요. 그만큼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다른 종목들 이제 그린 뉴딜로 엮여서 급등했던 종목들 빠질 때 이 종목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을 이제 좀 길게 놓고 보면 사실은 차트가 장기적으로 소위 말해서 흘러내렸다가 지금 바닥을 잡고 돌아올라오는 자리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접근해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손절가를 한 9,500원 정도 잡으시고 지금 10,150원이니까 짧게 한 9,500원 정도 잡으시고 9,500원을 왜 잡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처럼 뭐 박스권 정도 상황이면은 이 종목이 이제 소위 말해서 6자연 바닥 패턴을 잡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자리인데 9,500원 혹은 9,000원까지 깨져버리면은 시장 자체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시장은 잘 안 보고 종목만 보시기 때문에 시장도 좀 보시라는 측면에서 한 9,500원 손절가 잡고 분할 매수하는 건 큰 무리가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바닥권 잡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인데다가 실적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솔 테크닉스에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를 해서 길게 끌고 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라면은 충분히 분할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고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길게 끌고 가셔서 꼭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또 김사연 전문가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현대차 그룹주 중에 하나가 왔는데 1754번님께서 현대 모비스를 32만 1,500원에 비중이 12%라고 하십니다. 자, 어제부터 이거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쇄도를 하고 있는데 역시 현대모비스 지금 추가 매수를 더 해도 괜찮을지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32만 1,500원에 1차 매수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충분히 눌릴 만큼 눌렸고 전저점 계속 좀 어느 정도 눌려주는 것을 몇 번은 확인하고 이제 매수를 네. 하셨기 때문에 1차 매수를 잘 하셨고 또 비중도 이렇게 크게 안 실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추가 매수가 고려될 만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의견으로 추가 매수 쪽으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가격 한 28만 5천 원 정도 내외 정도에서 한번 신경을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가격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이제 그 정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조금 더 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도 지금처럼 조금 내려온 26만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매수를 총 3번 정도 나눠서 한다라고 좀 신경 써서 보시고요. 뭐 장이 지금처럼 뭐 박스권 장세만 좀 나타나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28만 원, 26만 원 지지 받으면서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으나, 물론 장이 안 좋으면은 조금 더 낙폭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거는 그 부분은 충분히 만회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26만 원 정도까지 추매하고 나서 나머지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반등이 나온다,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한 33만 원부터는 33에서 34 이 정도 사이에서는 비중 축소를 조금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그때 하시고, 추가 매수를 안 하고 그냥 생으로 지켜보시는 경우에는 그래도 한 전구점까지는 아직은 지켜볼 수 있고, 자동차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는 실적 시즌 이후부터는 좀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에 대한 해법까지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뭐 동의한다, 추가 매수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네 분 정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상담 중간에 또 저희가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 두 번째 힌트를 드려야 되겠죠. 자, 동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이었습니다. 힌트를 아까 많이 주셨고, 또 어떤 문자들을 보내주셔야 오늘 좀 당첨될 확률이 높은지 그런 힌트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영재 중관님. 여러분들이 주식하실 때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설문을 좀 이제 설문처럼 오늘 뭐 단일화 설문도 하듯이 설문처럼 제가 좀 네. 그런 것들 봐보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된 분들이 지금 되게 많으시거든요. 종목 하나가 아니고. 그런 것들 라이브 방송 때 한번 말씀을 드릴 생각이니까,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나는 이제 이번에 한 종목 말고 내 포트폴리오도 한번 방송에서 다 못 봐주더라도 점검만 받아보고 싶다, 코멘트라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적중이나 고수를 보내주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주말에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많이 정답과 함께 참여 신청을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보내드리고 하고, 오늘 동으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앞에 두 글자는 서양의 반대말입니다. 뒤에 두 글자는 어떤 네. 데에서 이제 나는 물건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연산, 그러면 광어도 자연산이 있고 양식이 있죠. 그런 것처럼 네. 자연산이면 자연에서 난 거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쪽에 오리엔탈한 뭐 물건이 난다, 이런 느낌으로 종목을 써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특히 이제 농기계 트랙터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목주라 엮여서 이제 움직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주식 좀 오래 하셨고 한 3, 4년 하셨던 분들 대북주 관심 있을 때 한 번씩 볼 만한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북주 할 때 이 종목 보면서 좀 현실 가능성, 그 당시에는 현실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요즘 모르겠지만은 그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그 자원봉사 점수를 따서 내야 되거든요. 60시간인가 그렇죠. 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요거 이제 트랙터랑 이안기 이런 것들 지나가는 것도 많이 보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봉사 점수를 땄던 기억들도 있는데 그런 왜냐면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를 충남 공주정암면 광경리 살인 21-2에서 나왔기 때문에 완전 깡촌이에요. 아무것도 네. 없어요. 그래서 봉사정서 60점을 결국 논밭에서 채웠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보내주시면은 오늘 또 풍성한 사연과 함께 종목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동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영재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문자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 또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문자 보내주셔서 이영재 전문가와 또 주말에 온라인 무료 강연회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힌트도 알아봤고 한 번 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니까 다음 문자 또 상담 바로 해볼게요.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을 해볼 텐데 이번에는 1500번님께서 주신 세종텔레콤입니다. 세종텔레콤을 매수가가 900원이고 비중은 30%를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거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900원이면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 세종텔레콤은 그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고점도 계속 넘어가고 있고 네. 요즘에 변동성도 꽤 큽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900원이면은 굉장히 고점에서 매수를 한 거거든요. 고점에서 매수해서 뭐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했고 아직 여기서부터 이제 대응을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수한 가격은 내가 여기서부터 세종텔레콤을 중장기를 끌고 가서 가져가야지라고 매수를 한 것만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900원 정도면 고가로 뚫었으니까 잘 하면 천 원쯤은 다시 기회 주지 않을까? 이런 심리로 들어가신 거면은 매수를 해볼 만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전자가 아니고 후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시되 단 900원에서 1000원을 가는 것보다 800원을 가는 게 먼저 오게 될 경우에는 1000원까지 가는 그 주행 그 일지가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웬만하시면 810원대나 800원대 정도는 손절을 하실 생각을 충분히 좀 계속 해두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올라오면은 990원을 자동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게끔 내가 여기서 또 중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거는 세종텔레콤을 400원, 500원 이하에 사신 분들의 영향이지 여기서부터 중장기로 끌고 가는 거는 더 올라가든 일단은 900원에 매수하고서 기다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요. 딱 위아래 10%씩 990원, 810원 이렇게 막연하게 10% 잡은 게 아니고 고점이 990원이었고 지지난이 810원입니다. 그래서 딱 거기 형성되어 있으니까 일단 위아래 10%씩 라인에 매도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종텔레콤에 대한 해법까지 김상현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세종텔레콤 변동성에 잘 대응하시기를 기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이용재 전문가 상담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넷패스를 가진 분입니다. 넷패스 2743번님께서 넷패스 매수 단가가 46,367원이고 비중은 30%라고 하셨습니다. 자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매수를 했는데 이거 손절가에서 손절을 못하고 여기까지 흘러내려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주셨는데요. 일단 저도 이 종목은 사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밌게 갖고 나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잘 아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종목 지금 흐름 자체가 죽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 더 볼 자리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제 대형주들 시세가 조금 안 나오면서 같이 조금 밀려 나온 상황이고 또 지금 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도 그냥 이제 테마주들 위주로 조금 장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이 안 좋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장이 조금 안 좋다는 시그널 중에 하나를 테마주들이 횡행하면 좀 장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이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놓을 수 있는 종목들만 움직이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네네. 종목들도 네페스 같은 종목도 좋은 종목인데 좀 많이 흘러서 내려간 자리가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뚫었던 자리 전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일관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돌파해야 될 그 소위 많이 뚫어준 자리 뚫어주면은 이 자리가 이제 나중에 지지 라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일단 그 자리를 뚫고 현재 그 자리가 지지 라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정리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현재 손절은 하지 마시고 만약에 다시 한번 이런 종목은 여기서 원샷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한 3만 6, 7천 원 정도 되는 가격대인데. 그 정도 가격대에 오면 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니까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120선 이탈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은 한 36,000원대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할 자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추매 정도 한번 고민해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넷패스에 대한 해법까지 영재 전문가와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이번에는 8002번님 문자를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LG화학을 매수하셨답니다. 근데 매수가가 90만 원이 넘습니다. 90만 4,500원, 비중이 10%인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LG화학 또 떨어지고 있어요. 또 떨어지고 있어서 80만 원이 깨졌습니다. 지금 78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LG화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고점에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LG화학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죄송한 소리가 좀 될 수도 있는데 자, 2차전지를 말씀드릴 때 일단은 LG화학만 제외입니다. 왜냐면은 LG화학이 뭐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LG화학이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슬슬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분할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이탈이 되게 되면은 쉽게 올라오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02번님께서는 지금 비중이 10%고 LG화학이 90만 원이면은 사실상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굉장히 궁금할 거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요 LG화학에 하지 마시고 차라리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쪽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추가 매수를 할 거면은 내가 어차피 내가 같은 눈으로 이거 사서 플러스를 만드나 이거 다른 걸 사서 플러스를 냈나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 지금 주당 뭐 12만 원 내외 그래가지고 막 15% 막 20% 각까지 전혀 15% 내외 손실 중이실 텐데 차라리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SK이노베이션이 지금 20만 원에서 다시 30만 원만 회복을 해도 50%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LG화학을 70만 원에 사가지고 100만 원에 파는 거랑 거의 비슷한 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추가 매수를 LG화학이 아니고 같은 전기차 배터리 3사 중 LG화학을 제외한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하는 게 낫고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를 질문을 주셨으면 그냥 바로 지금이라 추매가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지만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분할 이슈가 다시 이제 사실 처음 나왔을 땐 별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금이 본격적으로 주가에 안 좋게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쪽을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사원 전문가께서 자세한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LG화학이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서의 매력이 그전보다는 확실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시장에서 보면 LG화학이 2% 넘게 빠지고 있고 삼성 SDI는 1% 빠지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보합권입니다. 뭐 주가의 오늘 흐름만 살펴봐도 일단은 조금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화학의 손실을 차라리 다른 데서 좀 만회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간단하게 이영재 전문가 상담해볼까요? 5952번님께서 제이준 코스메틱을 매수하셨대요. 3260원, 비중은 23%. 오늘 무슨 이유 때문인지 왜 이렇게 내려가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간단하게 해야 될 종목이 아닌데, 간단하게.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지금 오늘 15% 넘게 지금 빠지고 있어요. 오늘 공시 나온 게 좀 있는데, 보니까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5일 동안 더 시간을 달라. 지금 감사 안 끝났다 이 얘기인데, 이건 사실 재무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5일 동안 계속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공시가 안 나오고 지금 차트도 보여주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차트도 사실은 힘없이 계속 딸려 내려가고 있는 차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변동성도 없이 계속 딸려 내려가다가 그냥 여기에 이제 음봉까지 터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비중 축소라도 좀 하시는 게 맞아요. 재무적인 문제 때문에 잡혀버리면은 정말 이제 어떻게 뭐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좋은 공시가 나와서 또 혹은 이제 감사 보고서가 문제 없다고 나와서 급등을 하게 되면 그냥 나랑 인연이 없다고 생각할 지언정 지금은 저는 조금 최소한 비중 축소라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이준 코스메틱 오늘 좀 급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15%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5일 동안 또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고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축소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린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서 좀 마치고요. 이제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 정답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동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좀 뭐 동양물산이고요. 동양물산. 네, 일단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매수가 항상 저희 시초가 잡아오고요. 1,550원에 목표가 1,900원, 손절가 1,450원 잡으시면 되고 일단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고 여기서는 이제 조금 올라갔다가 여기서 단기 바닥 잡고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지금 조금 오늘 시초가에 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종가까지 보시고 조금 만약에 윗골을 많이 주면은 한번 진입해보실만 하고 진입하실 때도 손절가 목표가 꼭 잡아놓으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1번 동양물산이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셨고 정답을 많이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몇 분 함께 문자 보내주신 거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자 오늘도 뭐 이영재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기 9511번님.
오잉 이영재 전문가님은 차도남처럼 생기셔서 깡촌이랑은 안 어울리는데 라고 하시면서 힌트는 역시 이영재 전문가님 이러면서 동양물산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세뇌가 되셨습니다. 주식 잘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 확실하시네요. 제가 봤을 땐 주식해서 수익 저기 나시면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모실 테니까 보는 눈이 확실하시네요. 네. 자 이제 차도남 하나도 저희가 세뇌를 시켰더니 시청자분들도 이영지 전문가를 저희 다 차도남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다음 문자 또 볼게요. 8458번님이 주신 문자. 정답 동양물산 보내주셨고 비 오빠랑 동갑인 이영지 전문가님 화이팅 하셨습니다. 아, 이 효과, 요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입니다. 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같이 이제, 같은 세대를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핑크를 보고 이제 누나라고 부르는 거에 지금 되게 충격받으신 분도 있지만, 분명히 누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볼까요? 또 7172번님께서 요 아래에 있는데, 동양철관이라고 보내주셨는데 틀리셨어요. 동양철관 아닙니다. 동양물산인데 오늘 동양철관이라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과거에 대북주를 유명했는데 저번에 손실보고 정리를 했는데 이번엔 성공할런지 동양물산도 그랬지만 동양철관도 뭐 대북주로 엮여가지고 그때 많이 갔다가 물리신 분들 좀 많으실 텐데 동양철관 간단하게 그 긴급 AS 한번 해드릴까요? 일단 뭐 1200원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은 조금 뭐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인데 짧게 이제 손절가 1200원 목표가 한 1400원 정도 잡고 위아래 잡으신 다음에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자만 더 볼까요? 마지막 분은 0404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동양물산 정답 안 맞춰주셨고요. 아, 오랫동안 물려있는 종목이네요. 급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동양물산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물려 계시지만 아마도 뭐 저희가 또 이렇게 고수의 픽에서 알려드렸으니까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구조대 한번 보내드렸으니까요. 네. 자, 동양물산에 대한 해법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많은 정보 문자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저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저희가 전화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번호, 전화를 꼭 받으셔야 이 선물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많은 참여 내일도 부탁드릴게요.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종목, 고수의 픽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내일 또 이 시간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적중 고수의 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